12쪽에 민주운동의 발전, 요 부분 갑니다. 여기는 정권별로 보셔야 되는데, 433쪽까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34하고 또 36쪽까지는요, 중요한 사건을 연표식으로 좀 넣어놓은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건이 막힌다, 그럴 때는 요걸 한번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라고 좀 넣어놓은 거고, 자, 이제 이승만 정권 437쪽부터 한번 가게 되면, 이승만 정권 자체는 정권별로 본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이승만이, 정권이, 1948년부터, 1960년까지, 12년 독재인데, 1948년, 일단 대통령 됐죠. 되고 나서 그러면 4년 임기니까 5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물론 중간에 제헌국회는 이제 임기가 끝났고 2대 국회가 이제 출범을 했고요. 50년에 52년에 대통령이 되는데, 52년에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발췌견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발췌견. 52년이죠. 근데 한국전쟁이 중간에 터졌단 말이죠. 한국전쟁.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이 50년부터 터졌던 것이고, 이게 53년에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전쟁 와중에 있었던 비극이 또 있습니다. 예컨대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라든가, 또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터졌다고.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국전쟁이 터지자마자 이제는 젊은 청년들이죠, 국민방위군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이제 투입을 시켰는데, 간단한 군사훈련 시킨 다음에 총알받이로 이제 전쟁터에 내몰았는데, 여러분 영화 예전에 했던 것 중에 태극기 휘날리며, 여기 보면 뭐 원빈 나오고 장동건 나오고 그러죠. 그 이제 이 구두닦이 하던 장동건이 기억나고, 원빈은 학생이었던 것 같고 동생이었는데, 이제 이 학생이었던 원빈은 좀 형하고 뭐좀 개념 없고, 장동건 이제 이 친구가 구두닦이 하면서 막 생계를 책임지고 하면서 둘다 이제 전쟁터로 이제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국민방위군으로 동원돼가지고 나가서 행동했던 그런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승만 정권 때의 문제점은, 그런 이 국군에 의해서 자행된 국민방위군 사건에 나갔을 때, 12월 달, 그러니까 50년 12월이라든가 이때 굉장히 춥고, 그때는 지구 온난화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추운데, 소집돼서 나간 방위군 중에서 보급품이 지급이 안 되고, 그때는 또 전시 인플레이션이죠. 물자가 비싸고 그럴 거니까 고위 장교들이 군수 물자를 제공해 준 거를 빼돌려 가지고 팔아쳐 먹었어요. 하기 때문에 그 추위에 100만 명이 추위에 떨고, 그중에 천여 명이 굶주려서 아사로 죽습니다. 이런 군대 비리가 터진 사건이 국민방위군 사건이에요. 그런 다음에 한국전쟁 와중에 거창 주민들을 국군이 인민군하고 내통했다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무자비하게 수백 명을 이제 죽이고 구덩이에다가 파묻고, 이런 사건이 이제 거창 양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자행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니까, 초대 대통령이었을 때는 저건 간선이었거든, 그지? 예, 간선. 48년도에는 간선. 국회에서 간선으로 됐는데, 이제는 52년도 대통령 선거 때는, 야, 이거는 국회에서는 내가 신임을 잃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자기는 처음에 정당을 만들지 말자고 했더니 이제 자유당이라고 하는 친위 정당도 만들어요. 그래놓고, 야, 헌법을 고쳐서 간선으로는 안될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직선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발췌견 하기 전에 52년에 정부안은 직선제안입니다. 그런데 야당안은 내각 책임제였어요. 내각 제안. 근데 이거를 깡그리 개무시하고,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각 제안을 다 무시하고, 정부 아닌 직선제 안에다가, 또
여기서 정부하는 직선제 플러스 양원제였거든. 그런데 직선제한 플러스 양원제. 상원하고 하원처럼 이제 민의원, 참의원 이런 식으로 두는 양원제안을 채택을 하고, 그전엔 국회가 이제 하나인 단원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직선제 안에다가 야당 국회의원들을 감금한 다음에 정부 아닌 직선제 안에다가 국회 아닌 국회에서 발의한 안 중에 국무위원 불신임권이라는 게 있어요. 장관들 국무위원 불신임권. 요거를 발췌해서 집어넣은 다음에 변칙적으로 통과시킨단 말이죠. 요게 바로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한국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지원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미국을 등에 업고 지금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이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그냥 인정해 준 거야. 그래서 52년 대통령 선거 때 그때 직선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승만이 다시 한번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되면 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임은 가능해요. 중임은 당선되면. 그런데 연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대통령 선거가 있냐면 56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때는 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돼? 헌법을 고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54년도에 발췌 개헌 이후에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 걸또 실시합니다. 4.4.5입 개헌. 야, 이 미친놈들이 4.4.5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개헌안을 발의가 됐단 말이죠. 여당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승만을 또 시키기 위해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헌법을 고치는 거냐? 이승만에 의한 이승만의 헌법. 이게 바로 4.4.5입 개헌인데, 이승만을 세번 연임할 수 있게끔 그 조항을 집어넣으려고 헌법을 고치자는 겁니다. 야, 국민 대다수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승만의 권력을 연장시켜주기 위해서, 대통령을 한번더 시키고 또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헌법을 고치자는, 이게 바로 4.4.6개헌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의 조치를 철폐한다는 그 문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개헌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개헌안을 발의했을 때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의했을 때 그때 국회의원 수가 203명이에요. 203명인데 이것에 대한 3분의 2는 산술적으로 135.3333 무한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 개헌안에 대해서 찬성이 몇 퍼센트냐? 찬성이 135표가 나왔어요. 그럼 135표가 나왔으면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지금 0.3333 무한대 이게 충족되지 않았죠. 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부결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부결됐음을, 이 개헌안에 대해서는, 상정안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됐음을 선언합니다. 땡땡땡 이렇게 쳤단 말이야. 그런데 바로 다음날 수학 교수를 동원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봐라. 어차피 수학적으로 0.4 이하는 버리는 것이고, 0.4 이하는 버릴사. 그 다음에 0.5 이하는 반올림해서 올리는 것이다. 4.4.5입 올린 립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면 0.4 이하 0.3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버리는 거다. 소수점 이하는, 0.4 이하는 버리는 것이니까 이거는 버리는 것으로 하고, 자연수인 135표는 충족이 됐으니까 이거는 합법이다 해가지고 다시 바꿔요. 본건은 가결됐음을 재선포합니다. 이런 더러운 경우를 만든 게 바로 4.4.5입 개헌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구도 뭐야?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적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직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이라고 했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의 조치를 철폐한다. 그럼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적용이. 이런 미친놈들이 바로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 걸 변칙 통과시켜서 이승만이, 야, 이제는 56년도에 대통령 후보로 또 나오는데, 그때는 정통령 이승만이고요. 자유당에서는 이승만이 정통령 후보로, 부통령은 리기봉. 그러면 이제 국민들도 다 알았다고. 이제 전쟁도 끝난 상황이고 하니까, 아, 이 새끼 이건 너무하다.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야. 이 생각을 해서
이승만을 지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될 수밖에 없죠.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졌고 민주당에서는 정통령 후보로 누가 나왔냐? 신익희가 나왔어. 신익희. 부통령 후보로 장면이 나옵니다. 장면. 이렇게 둘이 나왔는데 이제는 다 신익희가 되고 장면이 돼. 때론 당상입니다. 다 될 상황인데 문제는 신익희가 대통령 유세하기 위해서 전라도로 내려가다가 기차 안에서 죽어요. 아, 나 이또 웬 변이냐 이게. 신익희 사망. 그래서 이기붕은 어차피 안 되는 애였어요. 이기붕은. 그래서 이 신익희가 이 사망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한테 그냥 표를 던지는 찍는 추모표가 또 생기게 돼. 그래서 표가 분산되기도 하고 뚜껑 열었더니 어떻게 됐냐. 결국은 장면이 부통령이 됩니다. 장면이 민주당에서 부통령이 되고 이승만이 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는 거야. 이승만이. 아 그러면 다른 후보를 좀 세우면 되지 않느냐. 아유 후보 등록 기간이 지났잖아요. 이미 미치죠. 그런 다음에 제3후보 뭐 아직은 진보당이 창당되기 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만들긴 하는데 조봉암이라고 하는 제3의 후보가 야당. 이 사람은 공산주의 경력도 있었던 사람인데 그거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조봉암이라고 하는 제3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무려 몇 퍼센트를 득표하냐면 유효 득표율 30%대를 넘게 득표합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온 거예요. 만약에 신익희에 대한 추모표가 없고 또는 제대로 민주당에서도 조봉암을 좀 밀어주고 했으면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야 조봉암보다는 그냥 이승만이 더 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또 신익희를 좀 안 밀어줬어요. 결국은 야 조봉암 그 당시 공산주의하면 뭐 경기 일으키던 시기이기도 한데 반공을 국시로 내걸었기 때문에 근데 그 조봉암을 무려 유효 득표수 30%대 이상으로 찍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두 집살림이 된 거야. 정통령은 이승만이 되고 부통령은 민주당의 야당의 장면이 부통령을 당선하게 되는 이런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또 됐어요. 하여튼 신익희도 또 이때 돌아가셔가지고 독립운동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자 이래서 이제 두 집살림 하다가 그래놓고 또 대통령 선거가 언제? 60년에 있겠죠. 자 이승만이 몇 년생이냐면은 1875년생입니다. 김구 선생은 한 살 더 어린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그 해에 김구 선생은 태어나셨고 한 살 차이인데 그럼 나이도 많죠 이제. 나이도 기가 막히죠. 80이 넘어가지고 지금 90을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다시 또 나오겠다고 권력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60년에 이승만이 언제 죽냐면 1965년에 죽습니다. 하니까 대단히 오래 살기도 한 거죠. 그때 연령으로 본다면 그때 이때 제4대 정통령 5대 부통령 이제 부통령 그 전 한 명 김성수가 이제 중간에 사임하고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먼저 뽑았기 때문에 부통령은 5대고 정통령은 이제 대통령은 4대에 해당됩니다. 1, 2, 3, 4, 네 번째 이때 제4대 정통령 5대 부통령 선거가 있는 때에 60년 이때 자유당에서는 대통령 후보, 정통령 후보로 이승만이 또 나와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부통령 후보로 얘가 또 나와. 아하, 리기붕. 얘가 또 나온다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누가 나오냐. 아하, 민주당에서는 정통령 후보로 조병옥이 나옵니다. 근데 분명히 조병옥이 될 가능성이 큰데 조병옥이 아파요. 심병이 아파. 그래서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였는데 민주당에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신병치료차 수술하러 갑니다. 수술하러 가는데 수술하는 와중에 심장마비로 죽어요. 조병옥이. 야 환장하네. 그래서 이승만이 그냥 된 거야. 이승만이 그냥 왜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이승만이 그냥 될 상황이었고 문제는 이기붕을 더 당선시키고자 한 겁니다.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왜냐면 이제 이승만이 나이도 많고 하니까 다음 정권을 또 차지하기 위해서는 부통령을 같은 정당이었던 자유당의 이기붕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유당 쪽에서도. 해가지고 이제 이기붕을 어떻게든지 부통령으로 만들려고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죽는 것도 참 희한하지, 그치? 예, 대선을 앞두고. 그래서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3월 15일 날3.15 부정선거가 자행되는데, 이3.15 부정선거 이전에도 이미 부정선거는 다 부정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대구 경북 지역, 뭐 지금 많이 좀, 안 그렇겠죠? 70년대부터 지역감정이 생겨요. 그 전에 70년대 이전엔 지역감정이 없었습니다. 사상공세 같은 거는 많이 있었는데 지역감정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예전에 전라남도 목포, 신안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초대 국회의원을 어디서 했냐면 강원도 인제군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지역감정이 없었어요. 60년대라든가 70년 이전까지는. 자, 71년에 공식적으로 지역감정을 최초로 만들어낸 게 누구냐? 바로 박정희 정권 하에서 국회의장을 했던 이효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정희 옛날 대구사범학교 스승이었던 사람이에요. 은사였는데 국회의장 시켜줬더니, 71년도 박정희가 대통령 선거할 때 유세할 때 대구에 내려가서 이효상이 그럽니다. 국회의장 신분으로 가가지고 지역감정 발언을 공식적으로 최초로 주장을 해요. 언급을 해. 전라도에다가 정권을 넘길 것이냐라는 표현을 써서 지역감정을 최초로 조장한 것이 바로 이효상이라고 하는 국회의장이었어. 그 개새가. 자, 그 전에는 대구 경북 지역 굉장히 진보적인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 군정 하에서 대구 10월 항쟁, 그것도 이제 대구에서 먼저 호발됐고,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가 촉발되기 전에 2월 28일경에 이미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부정선거. 이 2월 달에 대구고등학교 있죠. 대구고, 경북고등학교. 여기서 먼저 부정선거 운동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시위가 최초로 일어난 게 바로 대구고등학교랑 경북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경상북도, 대구, 경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얼마만큼 진보적이었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70년대 이후부터 산업화의 단물을 먹은 거야. 박정희가 그쪽만 혜택을 겁나게 줬으니까. 그런 다음에 지금 옳은지 그른지 판단력 없이 무조건 찍어줬던 거죠. 그게 21세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좀 염두에. 나이가 먹으면 지혜가 생겨야 돼요. 판단력이 높아져야 되고. 그래야 뭐 리더가 되고 나이 먹은 연륜이 생기고 그러는 거지. 이거는 뭐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다 찍어주면 되겠습니까? 그건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야. 충청도라고 해서 뭐 충청도 사람 다 찍어줘. 바보 아니야? 바보? 전라도 사람이라고 전라도 사람 찍어줄 게 아니고. 그래서 하는데, 사람이 인물됨. 그 기준은 뭐라? 역사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걸 비전을 제시하느냐? 이게 바로 평가의 잣대가 돼야지. 그지? 해서 대구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에서 촉발됐고,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이때는 중딩도 앞장섰어. 중딩. 플러스. 중딩. 이때는 의식 높은 초딩도 앞장섭니다. 초딩.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초딩, 그때는 국민학생. 어느 정도로 얘네가 부정선거를 자행해서 초등학생들이 들고 일으키냐면, 자, 여기에 야당 유세장으로 쓰는 학교가 있고, 여당 유세장으로 쓰는 학교가 있어요. 야당 유세장, 여당 유세장. 근데 여당 유세장으로 쓸 학교는 휴교령을 내려요. 휴교령. 애들 학교 진 못하게. 그래 놓고 이제 자기네도 후보들이 나가서 막 민중들한테 막 연설하고 그러는 거야. 지지 연설을. 야당 유세장으로 쓰는 학교는 등교령을 내려요. 애들한테. 나 이거 웃겨 죽겠다. 그지? 그냥 야당 유세장으로 쓰는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등교령을 내리고, 여당 유세장으로 쓰는 학교 애들은 휴교령을 내려서 집에 놀게 하고 학교 못 나오게. 그러면 등교령을 내린 애들은 학교 가겠죠. 학교 오라고 하니까. 근데 옆에 애들은 안 가. 넌왜안 가니? 그랬더니, 아, 우리 놀라 그랬어. 이런 씨 해가지고 왜 학생들 우리를 선거에 이용하고 동원하느냐 해가지고 겁나게 애들이 개겨. 야, 초딩들 의식 높았네. 그래서 이때, 고등학생, 중딩, 고딩, 초딩, 얘네들이 앞장섭니다. 그래서 초딩들도 플래카드, 중딩들도 플래카드 써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형제들에게 총소리를 들이대지 말라 하면서 3.15 부정선거에 참여한단 말이에요. 야, 기가 막히죠? 그 와중에 김주열 열사가, 마산 중앙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김주열 열사가 고등학생이야.
시위하는 가운데 최루탄 눈에 박혀가지고 죽어요. 근데 마산 중앙부두에 버려버린 거야. 바다에 던져버린 거야. 시신을 경찰이. 근데 그게 4월 11일 날 떠오릅니다. 아, 쭉 떠올라.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폭발한 거죠. 김지열 열사의 주검이 발견되면서 그래서 아, 더 확대돼가지고 이제는 4월 중순이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까지 확대됩니다. 고대, 연대, 서울대, 중앙대 뭐 이렇게 다 퍼져요. 그래서 4월 19일 날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게 4월 19일 미완의 혁명이라는 꼬리표가 붙긴 하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전국이 서울에 있는 대학생 총연합 더군다나 시민들 앞장서가지고 경무대까지 갑니다. 경무대는 지금의 청와대 전신이죠. 그 자리까지 가려고 딱 진입하는데 효자동 지금의 경복궁이죠. 경복궁 서쪽에 효자동 거기 거리에 경찰 병력이 바리케이트 치고 그런 다음에 학생들하고 시민들 진격하는 걸 막고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총격을 가해서 120명 이상이 거기서 죽습니다. 경찰 병력이 시민을 향해서 이렇게 총격질을 해댄 게 그게 바로 이승만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4월 25일이 되면은 4.19 혁명 이후에 4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까지 교수들이 시위 피켓 들고 중결모 쓰고 앞장서가지고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라 그 다음에 이승만 정권 하야하라 이렇게 가두 시위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4월 26일 날 노망란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합니다. 하야. 그래서 국민이 원한다면 나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원했지. 그런데 이승만은 또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지금 거리에 공산주의 세력이 선동을 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또 사상공세합니다. 야 정말 치졸하고 분노가 치밀어. 이승만 하야합니다. 그래놓고 얘는 어디로 간지 알아? 하와이로 가. 하와이. 거기서 1965년에 뒤지는 거예요. 1875년생이 1965년에. 그러면 이때 에? 제정신이겠습니까?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그럴 나이가 됐죠. 자, 그래서 벽에 똥칠하듯 뒤졌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4.19 혁명. 그럼 4.19 혁명 때 어떤 정도의 부정선거를 저질렀느냐?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이건 아주 앙증맞고 이쁜 부정선거의 행태고 심지어는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승만은 뭐 때론 당상이었으니까 왜 후보가 죽었으니까 상대편에 40% 사전투표합니다. 이미 40%를 사전투표해놔. 그래놓고 선거인 명부보다 득표수가 더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지역구의 총 선거인이 뭐 100만 명이면 득표수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100만이 넘으면 안 되잖아. 근데 무자비하게 찍어놓은 거야.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선거인 명부보다 득표수가 더 많아. 야, 이런 골 때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가지고 야 이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투표함에서 용지를 빼가지고 아궁이에다가 태우는 것까지도 사진으로 찍혀서 걸려요. 이게 선거인 명부보다도 득표수가 더 많아. 그래서 그걸 표를 빼다가 아궁이에 태우는 것까지 걸려. 그다음에 개표 부정을 저질러. 개표 부정. 또 야당 참관인은 참관하지 못하게 투표장에서 막습니다. 야당 참관인. 여당이나 야당에서 보내는 참관인이 있어야 된다는 공정선거를 위해서 야당 참관인은 제어합니다. 못 오게 막고 경찰 병력 동원하고 돈 뿌리는 금권 선거하고 또 공무원들 동원하고 또 3인조, 5인조, 9인조 조별로 기표소에 들어가서 1인당 들어가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다돈 매겨놓고 조장을 임명해. 그래가지고 3인조, 5인조, 9인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별로 들어가서 아 누구 찍었는지 다 확인하게 이렇게 만드는. 야, 이런 일들이 자행된 게 바로 3.15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 하는데 뿐만 아니라 4.19 혁명이 폭발되면서 이기붕, 특히 이제 이승만은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 원래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친아들이 있었는데 이승만은 이제 외국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굉장히 이제 이뻐했던 이승만은 저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 아들 이강석이라고 있어. 아들이 이강석인데 이강석이를 이승만의 와이프가 굉장히 이뻐했습니다. 그런데 이강석이를 그래서 이승만이 양자로 들여. 양자. 입양합니다. 입양. 자기 입적을 시켜서 입양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4.19 혁명으로 이게 무너지는데 이강석이도 이승만을 양아버지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강석이가 서울대학교에 서울대 법대에 부정 입학이 돼요. 야, 이건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우리도 현대사에 아주 가장 가까운 시기에도 이런 게 있었죠. 최순실,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 입학, 승마, 뭐 이거 가지고 그것도 요건도 안 되는데 소급 적용해가지고 소급이 아니라 그 뒤에 것까지도 끌어당겨가지고 뭐 이건 다 여러분 다알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 부정 입학된 것 때문에 얘가 또 나와가지고 육사 들어가요. 그래서 청와대 근무한다고 경무대 근무하는데 이승만 가까이서 근무하는데 이제 요 4.19 혁명으로 폭발돼가지고 이게 이제 이승만이 하야하고 하는 가운데 바로 가족들 다 모아놔. 다 오게 한 다음에 아버지 이기붕, 엄마,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총으로 쏴 죽여요. 자기가 그래놓고 자기도 총으로 자살합니다. 이게 이강석이야. 이런 비극적인 현대사 권력은 이렇게 권력을 쫓아서 뭐 하겠습니까? 100년도 안 돼서 뒤질 인생인데.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가족과 아주 가난해도 행복한 웃음을 나누면서 그렇게 복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이런 잡놈들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배자인 것이지. 그지? 단언하건대 지배자. 그런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려고 하는 개새들이 있다. 이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역사 정의가 바로 서야 됩니다. 60년에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 과도 정권을 이끄는데 걔도 잡놈이야. 어느 정도 잡놈이냐? 이승만을 다시 대통령으로 앉히려고 그 짓거리를 했던 게 공작 정치하고 했던 게 바로 허정입니다. 심지어 56년도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아까 했던 거이 이승만 정권인 자유당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 애들이냐면 이제는 야당에서 그렇게 공격하거든. 야, 이제 못 살겠다. 갈아보자. 공격을 해. 아,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국민들한테 막, 발표하고, 대자보 붙이고 막 그랬더니, 얘네들은 뭐라고 또 반격을 하냐면, 갈아봤자 더못 산다 그래요. 갈아봤자 더못 산다. 야, 수준 참 나온다. 그지? 더못 산다.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표현하고, 심지어는, 이름 가지고 언어 유희한다고 애들이 고안해낸 게 뭐냐? 신익희가 후보지 않습니까? 장면이 부통령 후보죠? 그러니까 싱겁다 신익희. 아, 나 이거 손가락 가려워서 이거 싱겁다 신익희. 돌겠다 진짜. 장난 마라 장면 이렇게 얘기했어. 장난 마라 장면. 이 이름 가지고 싱겁다 신익희 장난 마라 장면. 이건 무슨 유치원 반장 선거도 아니고. 애들 수준이 지적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권력의 불나방밖에 안 되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이 정치를 한다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으니 나라 꼬라지가 제대로 섰겠습니까? 안 서지요. 자, 그래서 12년 독재 와중에 무너진 게 이승만 정권이고 이건 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피해 대가고 미완의 혁명으로 그쳤을 뿐이죠. 그래서 장면 정권 때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고쳐요. 자, 이 장면 정권 때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고쳤다 그러면 틀립니다. 허정 과도 정권 때. 장면 정권이 아니라 허정 과도 정권 때에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그 개헌을 통해서 이제 헌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총선을 거쳤는데 민주당이 이제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민주당에서 내각을 구성하게 된 거죠. 이게 장면 내각이 성립된 거지. 오케이? 자,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므로 지금 437쪽에 보시면 이승만 정권의 독재 체제에서 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승만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꼴통들은 반공을 그렇게 내걸죠. 사상공세하면서 반공을 국시로 내걸었다. 이승만, 박정희, 모두 뭐 전두환, 노태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의 부정과 비리 중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 곧 발췌 개헌 52년도. 또
4.45입견 54년. 이 54년도 4.45입견과 동일한 맥락에 해당되는 성격의 개헌이 바로 삼선개헌, 박정희 정권 69년도. 그래서 박정희도 60년대 초반에 이제 61년 군사 쿠데타 일으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직선제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63년부터 대통령. 4년식이니까 67년 두 번째 됐죠. 그래놓고 세 번째 나올 수 없죠. 71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되는데 또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형처럼 헌법을 고치면 돼. 그래서 69년도 헌법을 고칩니다. 그게 삼선개헌이에요. 그러니까 4.45입견 이퀄 삼선개헌, 69년도 박정희 정권 때.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승만을 위한 이승만의 헌법. 요게 4.45입견이라고 볼수 있겠다. 그런 가운데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가 급서거하더라. 전라도 유세 가는 와중에 기차 안에서. 또한 이승만 정권 때 438조에 보면 국가보안법을 원래도 그 전에도 국가보안법은 있었지만 58년 12월 24일 날 국가보안법을 또 변칙적으로 통과시킨 게 이제 이사파동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킵니다. 59년도에. 그러면 이거 이후에 이승만이 56년도에 세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 제3의 후보로 떠올랐던 조봉암 있죠. 유효 득표율 30%대를 차지했던 조봉암. 정적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죽여야 되겠지? 아닌 게 아니라 그 직후에 조봉암은 진보당을 창당하는데 진보당은 공산주의 북한과 연결해가지고 지령을 받고 활동했고 북한의 자금을 받고 운영했다 해가지고 공산당으로 몰아서 국가보안법 변칙 거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진보당을 해산시키고 조봉암을 사형으로 죽여버립니다. 사상가야 조봉암은 정치인이고 근데 혐의도 없이 그렇게 조작해가지고 조봉암을 죽여버립니다. 형장에 있을 사라지게 이게 진보당 사건이면서 조봉암 사형까지 이르게 하는 이게 바로 정적을 제거해. 그러니까 김구 선생도 48년도 9월 49년도 6월 달에 돌아가시죠. 왜? 정치적 라이벌이었잖아. 자, 그래서 진보당 사건 조작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또 이제 3.15 부정선거와 마산의거 이런 걸로 인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4월 민중혁명 곧 민중항쟁이라고도 하고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승만 정권이 퇴진하더라. 사료 439쪽 알아두세요. 3.15 부정선거를 위한 선거 비밀 지령 이게 지금 사실로 밝혀진 사료니까 별표하셔야 돼. 그건 3.15 부정선거. 자. 그래놓고 넘기시면 441쪽에도 이제 이런 사료들이 나오죠.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49년도에 제헌국회 국회 부의장 김약수 등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친일파 청산을 확실하게 하려고 했던 이런 국회의원들한테 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공작금을 받고 국회 안에서 프락치 활동, 프락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파이 활동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스파이 활동을 했다. 해가지고 현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진보적인 국회의원을 연행합니다. 강제로. 이게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공을 이용해서 북한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맨날 북풍을 이용했던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건 이승만 정권 시기 한국 전쟁 터졌으니까. 50년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그 뒤에 10월 달에 53년 10월 달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걸 체결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443쪽에 4.19 민중항쟁 있죠. 요거는 사료 별표하세요. 첫 번째 서울대 4.19 선언문 제1선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자, 요건 별표하셔야 돼. 이 문장은 아주 의미 있는 문장이죠. 또잘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민주주의와 민중의 공복이며 중립적인 권력체인 관료와 경찰은 민주를 위장한 가부장적 전제 권력의 하수인으로 밟아섰다. 민주주의 이념의 최저 공리인 선거권마저 권력의 마수 앞에 농단되었다. 자, 요것도 좀 줄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달락이죠. 보라! 우리는 기쁨에 넘쳐 자유의 횃불을 올린다. 보라!
우리는 깜깜한 밤에 침묵의 자유의 종을 난타하는 타수의 일익임을 자랑한다. 이렇게 또좀 해놔서. 아, 이게 4.19 혁명 때 선언문이구나. 그다음에 2번. 한성여중에 다니고 있던 진영숙량이 4.19 혁명당 중학생의 신분으로 지위로 시위에 참여해서 결국은 편지 써놓고 나가서 그리고 거기서 사망합니다. 이게 진영숙량이에요. 얼마나 효성이 있으며 얼마나 정의감이 있으며 이렇게 행동까지 하고 살아왔어야 되는데 결국은 마치 자기가 죽으러 가듯이 결심하고 이렇게 유서를 써놓듯이 써놓고 돌아오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학 교수단 선언문 있죠? 그래서 순서상으로도 문제를 물어봤어요. 4.19 어떤 혁명의 일지를 물어보기도 했고, 순서상으로 또 하나. 처음에는, 고딩, 중딩, 이런 학생들이 먼저였고, 그런 다음에,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교수, 이승만 하야. 이런 순서로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렇게 잡으시고, 대학 교수단 4월 25일 선언문. 이거 하루 뒤에 이제 이승만이 하야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승만은 우리 일제강점기에도 이승만이 어떤 인간이었던지 확인했고, 또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도 임시정부 대통령을 했을 때 최초로 우리 역사상 탄핵을 받은 인간도 이승만이고, 최초로 하야 성명을 낸 것도 이승만이고, 참, 못 갖출 건다 갖췄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444쪽에 제2선언문도 있는데, 4.19 혁명 제2선언문. 이건 61년 1주년 기념식 때 이건 통일운동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느냐. 남북학생 판문점에서 만나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또한 신동엽 시인이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글에서 나오는 게 우리 전통적으로 민족운동과 민주운동을 기념하고 기리기 위한 내용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여기서 4.19 혁명을 얘기하는 거고. 껍데기는 가라. 동학령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이 껍데기가 누구겠어요? 정부 위정자들이지. 그 당시에. 알맹이는 누구겠어요? 4.19에 참여했던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중과. 그 다음에 농민전쟁 당시에, 거기서 희생당해도 참여했던 그런 우리 동학농민, 이 민중 세력. 이게 다 알맹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그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아주 진실된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이제 자, 신동엽 시인도 요거는 4.19 혁명이라든가 이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기념하면서 쓴 시죠. 이것도 의미 있게 봐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허정 과도 정권이 만들어집니다.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 과도 정부를 수립했고 이제 이어받았고 허정은 4월부터요, 4.19 혁명 이후부터 8월까지 과도 정권을 이끌었고 이때 포인트가 되는 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3차 개헌 445쪽에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국회는 양원제입니다. 이 양원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뭐 미국은 의원 내각제에서만 양원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 대통령제도 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양원제지요. 상원하고 하원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정당은 많지요. 이걸 다당제라고 하고 국회는 단원제지, 그지? 의회는 하나죠. 여당과 야당 뭐 이렇게 또는 야당 중에서 제3당, 제4당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다당제일 뿐이지 단원제입니다. 그럼 이제 양원제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영국도 이제 양원제인데 입헌군주제 하에서 원래 상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귀족을 대표로 했었습니다. 귀족 중에서도 영국의 전통 이런 걸 지키기 위한 기득권 세력들 여전히 있었으니까 그래서 걔네들의 어떤 모임이 있었고 또는 직능 대표도 있고 반면에 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그런 대표들. 그러니까 대표성은 사실은 하원이 더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상원과 하원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법안 같은 경우는 각각 상원과 하원이 합의가 돼서 통과가 돼야지 그게 이제 실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게 국가마다 역사성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되는 것이 이제 상원, 하원, 이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전에도 요 발췌 개헌할 때, 요때도 양원제를 헌법으로는 통과시켰어요. 그러나 요때는 한국전쟁이 아직 안 끝났고 양원제가 구성된 적은 없습니다.
헌법에는 명시가 돼 있었지만 실제로 양원제는 구성되지 않았었고, 반면에 최초로 양원제 국회가 운영됐던 것은 요 장면내각 때, 그때 양원제 국회가 운영됐었죠. 민의원과 참의원 체제로.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포인트가 되는 것은 과도정부 때, 아,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많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장면 정권 때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그때는 반민주 행위자 처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돼. 반민주 행위자 처벌법은 재헌국회에서, 물론 이승만 정권은 싫어했지만 재헌국회에서 했던 거고, 반면에 반민주 행위자 처벌법, 예컨대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던 인간들을 처벌하고 국민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장면 정권 때 있었던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 시험에 나오게 됐어요. 자, 그래서 헌법을 고치고 총선한 결과, 총선 실시한 결과 7월 달에 이제 총선을 실시했는데 민주당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내각을 각부 장관들을 다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윤보선이 이제 선출이 됐고 대통령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총리가, 장면 총리가 행정의 수반이 돼 겹치는 게 또 있어요. 윤보선이 민주당의 구파 노땅이고 장면이 조금 더 소장파, 그래서 이제 신파라고 하는데 둘 사이에 또 갈등도 생기고, 더군다나 국군 통수권 가지고 헌법상으로도 겹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내부에서도 갈등이 터졌었어요. 자, 어쨌든 장면 정권으로 넘어갑니다. 446쪽은 읽어보시고, 447쪽에 자, 현대사는 우리 이제 정치사 위주로 좀 갈 필요가 있겠죠. 장면 정권 60년 출범을 했는데 8월에 이때는 5번에 보시면은 447조 괄호 헌정에 반민주 행위자 처벌법, 곧 국민권 제한법이라고 하는 거, 요거 포인트, 반민주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이승만 정권 때 재헌국회에서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 친일파 청산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었고, 여기서는 장면 정권 때는 3.15 부정선거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반민주 행위자라는 명칭입니다. 반민족이냐 반민주냐, 여긴 반민주, 알았죠? 내각 책임제로 운영이 됐던 것인데 얘네들 한계가 뭐냐, 기존 체제가 온전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제일주의를 여전히 표방합니다. 경제제일주의, 그 다음에 혁명, 이 학생들의 피해 대가로 정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 옛날 한국민주당의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진보 세력은 여전히 탄압에 앞장섰고, 또한 반공법, 데모규제법을 또 공포해요. 그래서 뭐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이 그때 시대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데모규제법? 아니, 지들은 학생들의 데모에 의해서 정권을 장악해놓고 데모를 규제한다? 이런 잡놈들이 있나? 자, 그래서 주요 사건에서는 60년에 봐야 되는 것은 3번에 민주당 내부에서 구파와 신파 간에 대립하다가 구파, 윤보선은 신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합니다. 또 분열해. 그래서 역사적 전통이 뭐냐, 보수라고 하는 꼴통들은 지금은 이제 숙구죠. 사실은 항상 부패로 망해요. 진보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세력은 항상 분열로 몰락하는 경우가 있더라. 단 두 명도 갈라서 어떻게 보면, 그 두 명도 합치지 못해가지고. 근데 왜 보수는 부패로 망하느냐, 같은 편이거든. 같이 뭐 비리를 저지르고 그런 부분에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망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의미 있는 건 6번, 역사상 최초로 지방자치 제도가 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거. 지방자치 선거가 이루어졌다. 일부지만 6번. 그런 다음에 이승만 정권이 머물던 경무대를 청와대로 이렇게 계층한 게 이때긴 한데, 제가 이제 풍수적으로 봐도 청와대 자리는 사실은 산맥이 아주 뭐 포근하게 제 앞에 딱 두세요, 이런 지세가 아니에요. 일단 돌아가고 있는 모습의 측면에다가 딱 청와대, 거기가 명당터면 조선시대 왜 거기에 경복궁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궁궐 임금의 침실이 거기입니까? 아니죠. 거기에는 옛날에 무예 연습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경무대라고 그랬다고. 무예 연습하던 그런 터지, 그런 데다가는 어떤 대통령의 사절을 만들고 하는 곳이 아니죠. 풍수적으로 잘못된 거. 그래놓고 거기가 이제 어떤 자리였냐, 조선총독부 건물 자리라는 말이죠. 조선총독의 어떤
총독부는 그 앞에 청사가 있었지만 그 뒤에 통감의 사저와 총독의 사저 자리야, 거기가. 아이고, 이런. 그래서 이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61년에 한미경제협정조 이건 통과하시고, 3번, 혁신계열에서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이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또 통일운동도 전개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문제는 5번, 2대 악법을 또 공부하더라. 장면정권 때 아까 그랬듯이 대모규제법, 반공법 이런 거 마련하고, 또 이때는 6번도 체크하셔야 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해서 청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박정희 정권이 이 정권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박정희가 요걸 약간 수정해가지고 실시한 게 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8번, 부정축제자를 처벌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처벌하려고 했고, 또군 내부를 좀 숙청하려고 했는데, 그 대상에 박정희가 들어가 있었던 거야. 박정희는요, 카멜레온처럼 옷을 갈아입었죠. 일제 시기에는 일본놈, 일본 육군사관학교 격에 해당되는 데를 졸업하고, 그것도 들어가기 자격이 안 돼. 나이가. 그런데 혈서를 씁니다. 혈서를. 철왕의 충견이 되겠다. 견마지로. 그러니까 개와 말처럼 그런 길을 힘써서 열심히 달려가겠다. 해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섬기겠다고 혈서를 써. 실제 있었던 일이야. 혈서를 써가지고, 어우, 야, 교장이 보고, 야, 얘는 이 정도로 충성심이 있으면, 천황을 위해서 충성심이 있으면 합격시켜야 한다. 해가지고 통과시켜. 그런 다음에 거기서 졸업을 하고, 만주, 동북만주 지역에, 특히 이제 한중연합작전 하는데, 화북 지역에도 투입이 돼가지고, 일본군 장교로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망명해가지고 도망 나와가지고 군사훈련 받았어도, 독립운동에 투신했는데, 박정희는 일본이 패망하는 그때까지도, 일본군 장교복을 입고, 다카키 마사오로, 오죽했으면 일본의 육군사관학교 격에 해당되는 교장이 박정희를 칭찬했을까? 다카키 마사오를 닮아라. 할 정도로 칭찬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친일파였어요. 그래놓고 지금 여기서 친일파들이 군 내부를 장악한 거야.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군입니다. 그래놓고 내부에서 제14연대에서 이제 여수순천 군인 사건이 터졌을 때 사사망진 터진 제주도로 출동 명령을 내렸을 때그 내에 바로 공산주의 세력이 많이 포진하고 있던 그 부대에 박정희도 소속돼 있었는데, 그때 박정희는 자기 동료들을 신고합니다. 다 불어요. 누구누구 주도 인물이다. 자기는 그때 공산주의로 같이 활동했어. 왜? 거기 대다수가 공산주의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래놓고 동료들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카멜레온처럼 옷을 갈아입은 거야. 자, 그 딸이 누군진 다 알죠? 청와대를 닭장으로 만든 사람. 응? 자, 연설문 하나도 제대로 쓰지 못해가지고. 그게 대통령입니까? 응? 초등학생만 또 못한. 그런 연설문도 제대로 못 써가지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라고 할수 있는 최순실인가 이런요. 엄한 사람한테. 그것도 이메일로 다 국정을 보고하고 알려주고. 결과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있었던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회담이 일어나기 전, 장관 임명하기 전, 전부 다 국가 기밀까지도, 외교적인 일까지도 다 빼돌려가지고, 걔한테 먼저 이메일로 보내고, 문건을 수정하고, 다 드러났죠. 그래놓고 박근혜는 사과까지 했지. 개인적인 친분으로 옛날에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망벌이야. 왜 강요 장관이라든가 비서진 임명장은 왜 주는 겁니까? 공식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지위는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지가 이메일을 사적으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 벌써 하야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그치? 탄핵이 안 되면 하야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이게 나름대로 뭐가 쓰는 건데 안 했죠. 자, 어떻게 갈 건지. 그런 다음에 그래서 그 내부의 군 내부의 숙청 대상이 됐던 것도 박정희였기 때문에. 근데 그 선배들, 백선엽이라든가 친일파, 얘네도 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걔네들이 그 선배로서 있으면서 얘를 구원해줘요. 해가지고 다시 군 요직에 또 있게 되고, 그러면서 숙청 대상이 되니까, 500여 명의 정치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바로 뭐야? 5.16 군사 쿠데타라고 하는 거예요. 61년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불행했니? 이 현대사회. 불행하다 보니까 이걸 맞서다 보니까 목숨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그 젊은 피가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넘기시면 사료 한번 보죠. 사료에서 449쪽에 사료 첫 번째 사료 있죠. 제4차 헌법 개정. 요거 하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민주행위자 처벌법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박정희 정권.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450부터 451, 2, 3, 4쪽까지는 다 이건 박정희 정권 전체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평면적으로 한번 흐름으로 읽으라고 한 거니까 요건 한번 그렇게 읽으시고 박정희 정권 중에서 또 의미 있는 거를 또 연표식으로 좀 넣어놨으니까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 그래놓고 박정희 정권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세 덩어리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니다.